오늘 새벽 대구 서구의 한 대로에서 이 상수도관이 파열돼 일대 주민들이 단수와 교통 마비를 겪어야 했습니다. 30년이 넘은 오래된 수도관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대구에서만 당장 교체해야 할 상수도관이 300km 가까이 됩니다. 도로 위를 위협하는 상수도관 파열 사고,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대구 평리 내걸입니다. 물기둥이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아스팔트를 뚫고 솟아오른 물기둥 때문에 도로가 금세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도로 아래 매설된 지름 500mm짜리 대형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이 일대는 오전 내내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수돗물 공급이 끊겨 4,900가구 주민들이 10시간 가까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래된 상수도관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88년도 말입니다. 오래되니까 압을 못 견뎌갖고 약한 부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터지는 걸 압에 의해서 겁니다. 이번에 파손된 상수도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께가 1cm가 넘는 상수도관인데 이렇게 처참하게 파손이 됐습니다. 주철로 만든 상수도관의 평균 내구 연한은 30년. 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교체해야 할 상수도관은 대구에서만 288km에 이릅니다. 경부고속도로 대구와 서울 거리와 맞먹습니다. 문제는 이번 상수도관이 당장 교체해야 할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교체할 계획으로 그 부서에서 지금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원래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던 말씀이네요. 원래는 안 잡혀 있었는데. 오래된 상수도관 파열은 가수관 폭발 못지않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세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